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나템 휴민입니다. 벌써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오고 있어요. 제가 선물로도 아주 좋고 그리고 나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명품 신상 지갑을 여러 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3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지갑이 하나 숨어있어요. 뭘까요? 저의 취향이 보이시나요?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짜잔. 3년 정도 이 지갑을 사용을 했는데 대충 보여드릴게요. 저 사실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반지갑. 체크카드. 저 체크카드 써요. 짠. 진짜 예쁘죠? 이 카드 커스텀하는 게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식당에서 내면은 되게 재밌어하세요. 방금 이렇게 꼬깃꼬깃 쌈짓돈처럼 이제 22개 남았어요. 22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렌티노. 빨간색을 사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또 호신용으로 좋대요. 지갑은 그립감이 중요한데 일단은 합격이에요. 무게도 적당하고 카드 6공간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더 무난한 그런 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도 이게 바깥에 있으면 또 편해요. 바로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열지 않아도. 다음은 루이비통. 신상이래요. 요 정도 차이예요. 어, 얘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이게 토리용 가죽이래요. 그 송아지 가죽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일부러 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요. 안에가 진짜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 펴서 넣을 수 있네요. 되게 조그만데 무난한 거를 또 사곤 싶은데 기분은 내고 싶고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모노그램 스타일이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다는 거. 리본 형태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확실히 크기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지폐 되게 많이 넣을 수 있겠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매번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지갑은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네, 다음은 지방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가죽에서 오는 그 고급스러움. 염소 가죽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광택이 나는 게 특징이고 결이 살아있는 게 특징이래요. 이 제품은 송아지 가죽이에요. 차이 보이시죠? 안티고나 백의 미니어처 버전이에요. 가방에 참으로도 달 수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체인까지 하나 사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니백으로 하면 너무 귀엽다. 카드 사이즈 들어간지 한번 넣어볼게요. 아, 충분해, 충분해. 무려 컬러가 거의 한 7여 가지? 마음에 드시면 컬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생로랑. 짠. 와, 이거는 딱 안토니 바카렐로의 시크함이 딱 묻어나오는 정석. 제가 진짜 생로랑 팬이거든요. 친필 편지도 받았어요. 완전 성덕이에요. 부드럽고 스크래치 염려가 많이 없는 네, 그런 스타일의 가죽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느낌. 얘도 되게 심플하고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이고요. 얘는 이렇게 열면 얘도 수납 공간. 아니, 카드 넣을 때 너무 여기 딱딱하면 막 카드 안 빠지잖아요. 부드러워요. 잘 들어가고 잘 빠질 것 같고 동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구가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이런 지갑. 와, 얘는 컬러 진짜 예쁘다. 봄, 여름에 딱 들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옐로우 컬러예요. 아, 얘도 비슷하네요. 10개의 수납 공간, 입구가 활짝 열려요. 많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르지엘라. 짠. 이 스티치 하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 지갑보다 좀 더 미니 형태의 지갑인데 짠! 오! 상상도 못했죠? 이 조그만데? 오! 편지봉도 약간 그 엔벨롭 형태의 진짜 미니멀리스트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거스름돈 괜찮아요. 이렇게 안에 딱 넣으면 쏟아지지 않아요. 제 거랑 똑같은 지갑인데 내가 못 볼 걸 봤네. 더 예쁘네요. 엄청 밝은 그레이처럼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때가탄 듯한 디테일을 스니커즈에도 엄청 때타게 해서 나오고 엄마들은 좀 싫어하죠. 아주 미세하게 한 0.5mm 정도 커진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두 번 안 접고 한 번 접으면 베스트잖아요. 애매하게 지퍼에 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괜히 끼면은 지퍼 찢어진다 해서 한 번 더 접은 거거든요. 와, 역시. 와, 다 계획이 있구나. 아, 그럼 네, 다음은 셀린느. 트리오페 로고가 패턴으로 그려져 있고요. 버클이 이렇게 따로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 부분은 양가죽이라서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딱 고정이 잘 되는. 얘는 좀 다르다. 지폐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동전 지갑이 포켓이 또 하나가 따로 이렇게 트리오페 로고가 들어간 뭔가 제품들은 약간 그런 빈티지한 무드가 멋스럽게 난다고 해야 하나?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브랜드는 멀버리. 사실 멀버리 하면은 가죽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좀 더 괜찮네 하는 느낌? 여기 버클 부분 보시면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버클이 마음에 드는데 이 안에 멀버리의 시그니처. 멀버리의 뜻이 뽕나무예요. 우리 집 앞에 뽕나무 해가지고 그냥 멀버리 할래 이러고 멀버리 만든 거예요. 나보다 선배님 아니면 엄마 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으신 분들에게 선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핫핑크예요. 아 눈부셔. 이제 형광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끝판인 것 같아요. 그쵸? 카드 지갑이네. 꽤 알차다.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좀 그냥 활동량이 많은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제품은 불가리 제품입니다. 뭔가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제품 같죠? 너무 귀여운 하트 모양이잖아요. 되게 시크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계 디자이너 유난 님이 하시는 브랜드잖아요. 짜자잔. 크로스백인데 스트랩이 이렇게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So simple.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려준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커플 아이템으로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모이나 제품입니다. 네, 모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여성 트렁크 메이커의 폴린 모이나가 창업한 프랑스 가죽 브랜드예요. 일단 패턴이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자신감이 이 패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부가 진짜 고급스럽다. 얘도 내부의 컬러를 이렇게 일단은 유니섹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오빠나 동생 있으면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도 쓸 수 있는 지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저비비에입니다. 사랑스러워요. 슈즈로 굉장히 유명한 로저비비에인데요. 일단 색감이 미쳤어요. 진짜 마카롱 같죠? 지폐 말고는 안 키워. 여기는 또 다른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요. 짠짠. 이렇게만 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도 그냥 들 수 있다니. 충분한 액세서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 너무 예쁘다. 짜잔. 코치 하면 생각나는 그 컬러, 분위기. 위에 가죽이 태닝된 느낌으로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 보랏빛에 가까운 버건디 컬러. 여기 자주 쓰는 카드 넣는 곳.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격이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건 가성비 값. 두 번째 제품인데요. 심플하고 견고하고 조금은 더 고급진 느낌이 나요. 이것도 딱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모스키노 제품이에요. 파이널은 화려하게 라이더 재킷도 가지고 있고 얘는 거의 백이에요. 와, 모스키노의 감성 뭐예요? 위트 있고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데 그런 감성을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하고 싶어. 하나 이게 뒤로 매면 되게 예뻐요. 이것도 화장품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화려하게 그리고 뽐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갑.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누군가에게 선물 혹은 자신에게 선물을 해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제가 꼽아봤습니다. 짜자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3위로 꼽았습니다. 2위 짜자잔. 너무 예뻐요. 두 줄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쁘잖아. 티가 나는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로저비비에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따라란. 가격 대비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무려 15만 원이라는 점. 학생분들 알려진 브랜드, 좋은 브랜드 선물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코치 제품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등 아이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 효민이와 함께 예쁜 명품 신상 지갑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네, 이 세나템 통해서 좋은 아이템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꾸준히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